XSFM입니다. IDWK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있는 사람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낚아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언론사는 어뷰징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어뷰징 필드 시간에서는 어떤 아이템의 클릭수가 몰리는지, 언론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크리스마스의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떠올라서 좀 찾아보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역사적 사건이면 예수 탄생 아닌가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안 태어났다는 설이 보통 지배적이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사흘 나흘 된다.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 네. 뭐 역사적 사실이라기엔 좀 문제가 있죠. 역사의 그 개념에 따라서 예. 그죠. 신화가 중첩되어 있던 시절에 뭐 대충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쨌든 예수의 탄생이긴 한데. 그런데 네. 지금부터 이제 1989년에 있던 일이니까요. 한 17년 전, 16년 전에 크리스마스예요. 있던 일입니다. 동유럽이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동유럽을 차지하고 있었던 독재자들의 전횡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은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입니다. 차씨 정권. 예. 네, 차씨 예. 정권. 네. 그 차씨 안에도 예. 한 탁가리 해답 주셨죠. 네네. 오일 쇼크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픽픽 쓰러지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민중을 많이 힘들게 했던 정권이었고, 그러니까 IMF가 시키는 대로 긴축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한국의 IMF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을 제대로 거덜내서 IMF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막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식량 배급을 축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외채 갚는 문제의 거의 전부를 국민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원래 이제 구식 공산주의는 그래도 복지 하나만큼은 잘 돼 있다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었는데 모든 걸 국민이 받던 모든 걸 다 털어서 외채를 막습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바닥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인 기행이나 악행은 뭐 다른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기한 거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룰게요. 차우셰스쿠에 대항해서 유럽 공산 정권 붕괴사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혈 사태를 맞습니다. 그런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1989년 12월 21일에 언론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늘 그랬듯이 부쿠레슈티 광장에 차우셰스쿠는 어용 집회를 열어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장면은 이제 87년 대선 때 종종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군중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 일부러 차지하는 열성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한 10만 명 된대요. 그 사람들의 상대로 소문을 쫙 낸 거예요. 차우셰스쿠가 오늘 늦어가지고 연설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당원들이 다 집에 갑니다. 행사를 조직하던 당원들만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이따 생방인데? 그래서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을 끌어댑니다. 징발해옵니다. 당에서 허겁지겁. 네. 서 있으라고. 그 사람들이 차우셰스쿠가 하는 연설을 듣다 말고 하나씩 둘씩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헛소리 마라. 학살자 타도하자가 나옵니다. 몇 분 있다가 바로. 네. 이 장소의 분위기가 집회로 막 돌변하는 상황이 국영TV에서 생중계됩니다. 그 다음 날 12월 22일 시위를 진압하라고 내보낸 정규군이 정규군들 자기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혁명 세력에 가담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모군란입니다. 결국은 최대한 빠른 도망을 선택한 차우셰스쿠 부부는 하루도 안 걸려서 23일 날 혁명군에게 체포가 되고 이틀 뒤에 1989년 12월 25일 간이로 마련한 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일단 갇혀는 놨지만 1심 동체로 이 사람을 까면서 사형을 구형하고 언도하고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이렇게 그냥 민중이 봉기해서 뭐 정의가 이루어진 이야기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후문에 들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자 김정일이 이걸 보고 최단 시간 내에 처형 장면 비디오를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이걸 구하느라 고생을 좀 했다고 하죠.
네. 이 장면을 본 김정일이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반동들을 안 때려잡으면 우리도 적골이 된다 라고 부들부들 떨었다. 당시에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이게 이제 후지모토 겐지 씨. 후지모토 겐지. 13년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지만 첩자라는 의심을 사자 2001년 북한을 탈출, 일본으로 돌아가 회고록을 편해 김정일 일가의 사생활을 세계에 공개한 인물입니다. 언론인의 증언인데 네. 사실 옆에서 이제 뭐 진동까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비슷한 얘기는 또 있어요. 당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은 덩샤오핑입니다. 이 사람도 같이 이제 팝콘을 놓고 보았던 모양이에요. 비디오를. 간부들하고 같이. 핫한 비디오네요. 네. 이걸 보면서 80년대의 키워드. 루마니아 독재자가 부인과 함께 헉 뭐 이런. 그렇습니다. 네. 초형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공산당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동 분자들을 억누르지 않으면 우리도 적골난다. 그때 덩샤오핑이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는 전하는데 믿을 순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도 개혁 안 하고 인민에게 베풀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근데 진심은 아닐 겁니다. 얼마 안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으니까요. 이게 참 러시아에서 로마노프 황조가 뭐야? 로마노프 왕조가 아닌데 네. 황제니까 어쨌든 그냥 왕조라 하죠. 네. 그 왕조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네. 전 유럽의 반공 정서가 급격하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이나 황제들이 네. 야 이거 빨갱이들 방치하면 우리도 저렇게 광장에 목이 내걸리겠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 네.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스템이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너뜨리면 다른 정권이 보는 시각은 다 똑같습니다. 아 조심하자. 네. 다 때려잡자. 그런 조심성이 매우 발달한 집권 세력과 함께 네. 이제 한 3년 차를 맞이할 때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크리스마스 시간입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이용상임 수석입니다. 어젯밤에 산타 할아버지 다녀가셨습니까? 즐거운 성탄 되고 계십니까? 광고를 듣고 하세요. 어뷰징 필드의 세 번째 시간. 저도 사실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뭘요?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디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당신의 아이를 위한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스튜디오 숲은 선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으로 경험하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사내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찍힌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공과금도 범죄에 대한 양형도 모두 특혜를 받는 재벌에게 해고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재벌과 정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과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민주노총에게 들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21세기 언론정보학 어뷰진 필드 제3화 언론사는 결국 굶어 죽을 것이다. 저희 지금 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무작정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광고 들을 때 말씀을 나눈 대로 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전 이 자료가 네. 그 꽤 흐릿하죠? 그렇죠. 흐릿하고 마치 70년대 네. 미국 국방성에서 받아본 위성자료처럼 흐릿하고 뭔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펜타곤 쓰레기통에서 나온 네. 그 맨 윗줄에 있는 한 줄이 저는 이 자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럼 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이게 네. 제일 중요하구나.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께도. 안녕하세요. 모 언론사 기획실 온라인팀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은 사람 이름이고요. 모월 모일 경주 땡신가? 그러니까 뭐지? 땡자 돌림에 네. 모 언론사 트래픽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본 기사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1위 이제 이 모월 모일에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는 41만 9,637 이게 뭐 클릭이나 트래픽이겠죠? 를 기록한 레이싱 모델 땡땡땡 살며시 드러난 볼륨 어머나 기사고요. 2위가 훨씬 적네요. 25만 6,305건 누드 유출 모 외국인 섹시 화보 모아보니 화끈. 이분들 성함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이 기사의 제목 자체가 어떤 성희롱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이. 아, 이 배우나 맞아요. 모델분에 대한 성희롱이 그런 될 수 생각이 있다? 이제 들어요. 예.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3위 야해 보이는 몸매 억울 땡땡땡 최근 사진 보니 점점점 16만 8,060회 조회수예요. 야해 보이는 몸매 억울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문장이 뭡니까? 몸매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비틀주스의 철학관. 4위는 쩍벌녀 땡땡땡땡땡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점점점 헐 12만 2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뭘 했다는지 알 수 없죠.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수면일 수도 있고 18위까지가 네. 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 가수 민망 레깅스 속옷 드러날 정도 레이싱 모델 땡땡땡 핫팬츠 입고 블라블라 다 벗은 사진 공개 육감적 올로드 뒤태. 그렇죠. 그날 하루에 가장 많이 본 기사의 1위부터 18위까지가 다 이런 거예요. 어? 아닌 거 있다. 배우 땡땡 방송과 퇴출 이후 알고 보니 연예계 떠도는 소문이 점점점. 9월 10일 거? 네. 어디 있어요? 몇 위에요? 16위. 16위. 배우 땡땡. 아, 그렇구나. 네. 딱 하나 빼고 다구나. 이거 하나 건졌네. 네. 그리고 19위쯤 내려가야 이제 그나마 다른 이야기 뭐 저 손흥민 선수 얘기 슈틸리케 감독 얘기 뭐 이런 얘기가 그새야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스포츠 섹션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기사는 6위입니다. 특급 볼륨 치어리더 노출 불사 초미니 댄스. 6만 7천.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스포츠 관련 기사는 22위에 화보 100만 관중 이끈 모 구단 얼짱 치어리더.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 기사 23위 손흥민 우루과이전 이길 수 있었다. 스포츠 기사에 선수가 나온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7위도 스포츠 관련 기사이긴 하네요. 모 구단 배트걸 출신 속옷 모델 변신 볼륨 공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선수가 나온 이 순위에 있는 유일한 기사 손흥민 선수 기사는 조회수가 3,600. 야. 그리고 속옷 모델과 치어리더 이야기는 6만 7천, 5만 3천 이래요. 비교는 안 돼요, 전혀. 야, 진짜 이거 1, 2, 한 10위, 상위 10위가 다 가져가는구나, 조회수를. 야한 얘기가 위에 있고, 상위 한 10대권에서 트래픽을 다 가져가고, 한 15위만 넘어가도 만 단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숫자만 보고 있죠? 네. 마치 미국과 다른 세계의 나라들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1위 기사 레이싱 모델 땡땡땡 살며시 드러난 볼륨 이게 41만이잖아요. 네. 나머지 다 합하면 한 50만 60만 될 것 같아요. 살며시 드러난 볼륨 어머나. 아, 진짜 어머나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트래픽 자료가 보여요. 가장 중요한 문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뭘 참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사 내에서의 조회수죠. 그 다음 날의 1위 기사는요
아니, 날짜는 얘기해도 되지 뭐. 근데 말씀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 아무 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요걸 여쭤보면서 시작하려고요. 네. 우리의 호스트이신 도도님이 앉아 계신데, 오늘도. 도도 맘과는 관련 없는. 절대 없는. 나더러 폐륜이라고 뭐라 그러더만. 네. 아까 마사오랑 대화하더니. 아이, 그. 수준이 낮아서. 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 캐롤 네. 부르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네. 그분이 캐롤을 부르셨다 그래가지고요. 네. 하여간 아무 상관없는 도도님이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포털의 검색어. 실제로도 모두의 관심사일까? 검색어 쪽이 훨씬 뒤쳐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검색어 예. 쪽이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후순위에 다 밀려 있거든요. 아~ 실시간 검색어 대응을 한 기사들은 저 몇 몇천 예. 단위인 저 기사들이고 예. 아~ 실제로는 아까 그 다음날 기사 다음날 기사 볼게요. 1위가 저는 되게 웃긴 게 톱모델려 뉴욕 한복판 가슴 노출 위기 민망이잖아요. 네. 톱모델려 누군지도 안 나서 그죠. 심지어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무려 167만 8,863회. 아, 전날에는 1위가 40만이었는데. 40만이었는데. 야. 살며시 드러냈고 여기서는 가슴 노출 위기라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민망에 뭐가 있나? 밑에 이제 그 키워드들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날의 순위 기사들이에요. 네. 2위 풍만 볼륨 공개. 3위 과거 비키니 사진 화제. 그 전날에. 아 그래요. 순위가 올라갔어요. 특정 구단 배트걸 출신 속옷 모델 변신 풍만 모델 공개 기사가 2위로 점프합니다. 네, 전날 7위가 2위가 됐어요. 네. 그리고 3위는 누구 연예인 과거 비키니 사진 화제. 4위는 파격 퍼포먼스 무슨 콘서트 현장 모습 보니. 5위는 야생마 같은 허벅지. 참고로 이 야생마는 집에서 키우는 말의 허벅지가 야생마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 그것도 여성을 네. 야생마 허벅지에 비유한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집 키우는 소의 야생마 같은 허벅지 뭐 이런 거면 뭐 상관이 없죠. 다른 소들보다 훨씬 많이 뛰어. 네. 이번 뭐 우량소 페스티벌 나갈 계획 뭐 이런. 예. 네. 네. 상의 하리한 채 파티장 활보 6위. 근데 이 다음 날이 훨씬 더 트래픽이 많네요. 160만, 60만, 50만 아마 주말이 됐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노는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읽어드리는 트래픽 자료에 첫째 날에 해당하는 날은 목요일. 둘째 날에 해당하는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의 트래픽이 다른 날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성이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20위쯤 내려와야 즉 이 언론사가 되게 큰 언론사인데 이 언론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 클릭이 안 되는 만 개 이상의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은 기사쯤 돼야 20위쯤 돼요. 네. 그리고 그쯤 돼야 다음이나 네이버의 탑 검색어라는 거다. 도도님이 오늘 전해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짜 무서운 건 야한 사진이지. 그러게. 레이싱 모델이나 치어리더가 아닌 스포츠 기사가 가장 위에 있는 게 22위네요. 염경엽 감독. 예. 스카우트들 강정호 보러 왔다가 박병호만 보고 간다. 강정호가 그날 뭐 다른 일이 있다거나 삼고초려를 하나? 아 이거 뭔 줄 알아? 9월달 아이고 까버렸네. 네. 9월달에 이때 강정호 선수 잠깐 쉬었어요. 아... 체력 문제로 잠깐 쉬었어요. 별거 아닌 뭐 삼고초려처럼 뭐 오지 말라 그래라 뭐. 그리고 26위에 네. 이승우 일본 쯤이야 발언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 전형적인 야... 일본 네티즌 퍼오기 기사. 이거 전형적인 개소문닷컴 기사죠. 네, 근데 요거 하겠답시고. 네. 고작 지금 이 와 근데 진짜 좀 스포츠 뉴스 같은 건 고향 원더스 해체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3,800 클릭이에요. 그냥 네. 몇 명이 봤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해 볼까요? 한 30위까지 가니까 이제 좀 네. 뭔가 진짜 궁금해지는 게 나온다. 기껏해야 3,800명이 봤고요. 이승우 선수를 동원해서 일본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흔해 빠진 스포츠 기사. 한일전 스포츠 기사. 전형적인 개소문닷컴. 예. 네. 이것도 4,300원밖에 안 봤어요. 톱 모델녀가 뉴욕 한복판에서 가슴 노출도 아니고 위기를 겪었는데 167만이잖아요. 167만 8천 대 4,300이에요. 그리고 톱 모델녀가 누군지도 몰라. 저 여기서 하나 안 거 있어요. 뭡니까? 검색어 순위에 가끔 학부생들 1학기, 2학기 개강날에 네. 어느 대학 수강 신청이 높은 검색어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토익 점수. 1등, 뭐 확인, 뭐. 토익 점수만 해도 한 반나절 1등 해요. 발표 날에는 그렇게 나오죠. 예. 네. 네, 하루에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토익을 본다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네요.
요즘 뭐 라디오 프로 같은 데서 이거 검색어 실검 1위 한번 갑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지 또 할만하네요. 가능한 얘기네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한 5천 정도만 동원하면 갈 수 있다. 저희들이 잘 해석한 건가요? 인원이 얼마나 돼야지 그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실검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에 대비해서 이게 갑자기 폭증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건, 그 델타 값을 보는구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검색어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1위가 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1위가 만약에 별 진폭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1위가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나라 사람이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치면 그 검색어가 계속 1위고 진폭 없이 똑바로 간다 그러면 일정한 검색량을 가지지만 실시간 급상승 검색은 못 올라가죠. 아, 델타 값이 0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많이 검색하고 있는 거에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우리는 지금 트래픽이 몰리는 아이템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검색하느냐에 대한 자료는 없다. 네이버는 있겠죠? 네이버 다음은 네이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공개되는 자료는 없죠.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많이 본 기사 순위 위에 숫자와 표들이 있어요. 예. 항목별로 트래픽, 전일 대비 트래픽 상승, 전주 대비 트래픽 상승 하강 이런 게 써있는데 항목이 두 개인데 UV, PV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예요?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PV는 뭐예요? 파워 바이올렛 모르죠. 뭡니까 이거? UV가 이제 유니크 뷰고 PV가 페이지 뷰라고 하죠. 아, 이게 뭡니까? 페이지 뷰는 읽은 거예요. 이 웹페이지가 몇 번 읽혔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다시 보기를 하거나 뭐 딴 데 갔다가 돌아오거나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소거하고 이걸 본 사용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본 거 말고 이걸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나타내는 게 UV죠. 아, 그렇습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네. 유니크 뷰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순 방문자 수. 아, 그리고 페이지 뷰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 모든 기사별의 페이지를 들른 횟수를 다 합친 것. 그렇죠. 첫 번째 건만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첫 번째 건 빠진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 유입된 거는 빠진다. 페이지 뷰수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1, 2, 3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이트 내에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 내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콘텐츠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거라는 거죠.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예. 아. 아, 이게 무슨 중고차 시장 같기도 하고 처음에 낚여 들어온 매물은 중요치 않음.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고르느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페이지 뷰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니크 뷰라는 거는 지금 주신 이틀치 자료가 있는데 첫날에는 20만, 둘째 날에는 30만, 그리고 페이지 뷰는 첫날에는 136만, 둘째 날에는 200만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은 유니크 뷰라는 것이 16만 첫날에, 둘째 날에 15만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75%에서 60% 선입니다. 전체의 75%에서 60%를 모바일이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PV도 첫날에는 70만, 둘째 날에는 90만. 전체를 봤더니 130만, 200만이라는 걸로 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40%에서 50%를 소화하네요. 모바일이. 네. 그리고 전일 대비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40% 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가 네, 좀 심하긴 한데. 네, 왔다 갔다가 있네요. 톱 모델러가 뉴욕 한복판에서 노출 위기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얘기를 했지만 하나 이제 가장 많이 남은 건 그거네요. 야, 여성의 노출 기사가 당해낼 장사가 없다. 그렇죠. 진짜 이건 대단하다. 잠시 후에도 도도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이 가장 비싼 도메인은 sex.com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예. 예. 지금 보이는 인기 검색어가 정말 그렇게 인기 있을까?
포털이 자신들의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 이유, 혹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정직하게 보여줄 수 없는 이유. 그렇게만 보여주면 영원히 1위는 섹스이기 때문이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그냥 뭐 학자의 학설로만 듣고 있다가 숫자로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설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뭐 10위까지 정말 상위 순위를 뽑아버리면은 전부 다 포르노 관련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내보낼 수 없는 자료다. 근데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하잖아요. 네이버는 구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예전에 트렌드 연감이라 그래가지고 2009년인가 10년인가까지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만 개까지 공개를 했죠. 1년에 만 개까지. 네. 근데 그것도 논란이 되니까 삭제가 됐죠. 예, 서거한 분이 갑자기 없어져 있다든가.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맞아요. 네, 네. 몇 개 감춘 걸로 인해서 데이터 기록 아카이브 전체를 숨기고 말았죠, 네이버는. 네. 앞으로도 그 노선으로 갈 거고요. 근데 어차피 걔네는 지금 피해갈 방법을 지금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 공지사항에 네이버 다음이 직접 올려놓은 걸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인기 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뭐가 뭐겠죠? 뭐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검색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게 검색어에 올라가진 않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예. 같은 거? 예예예. 예, 예. 그거랑 명예훼손, 이게 제일 흔하게 우리가 지금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죠. 네, 점점 심하게 적용되고 있죠. 예. 이제는 반의사 불벌 정도로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아무 때나 막 삭제할 수 있게. 그리고 그다음 항목이 성인 음란성인데 이 항목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뭐 불법 범죄 반사회성. 검색어에서 이제 범죄 수법을 알 수 있다든가 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검색어에 못 올라간다는 거고 뭐 의미 없는 오타나 욕설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법령이나 행정,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 이거 묘하다. 그죠. 요청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리고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음. 일곱 번째는 정말 막지 않는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도 지금 똑같아요, 보면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아,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걸 부르는 이름이 달랐네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버에서는. 예. 다음에서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이 의미를 알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아, 그래요? 이거 보고 그냥 검색어 상위 10개라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저는 아, 그, 한동안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걸 직접 보면은 검색어들이 누군가가 한번 편집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UMC가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일단 UMC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고를 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 UMC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무슨 사고를 사고 사고 칠 일이 별로. 뉴욕시 한복판에 상의 탈의. 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가슴 노출 위기. 그러면 UMC 가슴 노출이 떠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UMC 가슴 노출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 식으로 네이버는 그렇게 하더라. 네. 근데 다음은 안 그러잖아요. 다음은 단어만 나오잖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밑에 보면 정제돼 있는 게 나아요. 아, UMC 가슴 노출 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네이버가 더 모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아 다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네이버가 왜 더 모호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꼭 세 단어, 네 단어씩 붙어가지고 검색어에 분들이 네, 짜여져 있어요. 맞아요. 검색어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거 말고 검색한 화면에서 무슨 핫토픽 키워드네. 예, 네, 네, 맞아요. 핫토픽 네. 키워드,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무슨 대학생 뭐 인기 검색어, 뭐 청소년 인기 검색어 그런 그러니까, 거는. 아니, 요즘 있죠. 대학생은 저렇게 복잡하게 검색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저는. 그렇죠. 그건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검색어는 보통 한 단어죠. 두 단어짜리도 잘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언론사 안에서 보면 노출 기사가 평균적으로 13위 전후까지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생각보다 레이싱 모델은 매우 유명하다. 그래서 전담팀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지난 회에 말씀드렸죠. 예. 포샵은 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그 외에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1위로 표시된 실시간 검색어가 그때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검색어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첫날 같은 경우에 실시간 검색어 대응팀이라고 했던 그 팀이 쓴 기사가 16위, 26위, 28위 3개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요? 예. 그럼 나머지는 그거예요?
취재기자가 이제 나가가지고 쓴 것도 뭐 한두 개는 섞여 있을 수 있고요. 16위 배우 땡땡 방송가 퇴출 이후 알고 보니. 26위 땡땡땡 딸 땡땡땡 희귀병 앓고 결혼도 포기 안타까운 사연. 그래요. 이런 거 빼고는 다 야한 거. 제가 그때는 이제 한 달치 자료를 거의 다 본 걸 기억을 해가지고 13위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긴 한 20위까지는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13위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슥 보면은 거의 다. 그렇죠. 예, 주먹국으로 말해 거의 다 야한 사진 들어간 네. 기사. 포털의 인기 검색어. 얼마나 위력이 없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1, 2위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여기 있는 게 적어도 10위 전까지는 검색어에 올라간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여기 있는 인명이 지금 인명이나 그런 거에 전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섹시, 화보, 모아보니 이런 게 검색어로 안 올라가죠? 이 화보만으로 유명한 여자 연예인 이런 분들 이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네, 네. 올라오는 일을 거의 보기가 힘들고 딱 한 번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누드 사진 유출이 실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면은 그건 어뷰징 팀에서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아, 네, 네. 네, 네, 네. 본의 아니게 그때 1위를 했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누드 사진 안 올려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아,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예. 사진은 다 멀쩡한 사진 넣고, 전 누드 사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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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사진 갖다가 넣고, 그냥 누드 사진 유출, 뭐, 낚는 것도 딱히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썼는데. 아, 예. 누구누구 누드 사진 유출. 아. 딱 그렇게 썼는데, 그때 1위 했죠. 실제로는 누드 사진을 실을 필요도 없었다. 그렇죠. 두 번 유출됐다고 하고, 홍진호 선생 사진을 실었어도 되는 문제였다. 가능하죠. 그렇죠. 언제나 가능한 홍진호, 홍진호.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요런 설명은 뭘까요? 검색량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어 순위 20위에서 1위로 올라간 놈이 있고, 검색 절대량 2000위에서 5위로 올라간 것이 있다고 치자! 20위에서 1위로 올라간 것보다 2000위에서 5위로 올라간 것이 옳은 값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율로 어차피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줄을 세우니까요. 그중에도 아까 얘기했던 뭐 개인정보니 명예훼손이니 음란성이니 이런 거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들어가 있어도 제외가 되겠죠. 얘네들은. 그런 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검색량이 제일 많은 게 1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검색어가 몇 퍼센트나 증가했는지 그걸 따져서 1, 2, 3, 4위 그걸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 이유죠. 딱 필요할 때만 검색하는 거잖아요. 100명에서 100명, 1명에서 10명. 승리자는? 그래서 그거야, 갑자기 그거야 훅 뛴다. 네, 갑자기 훅 뛰었다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죠. 토익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로 지금 설명을 도도님이 해주신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A 검색어가 사람들이 원래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라 치죠. 이전에 만 명이 검색했다가 지금 8만 명이 검색했으면 증가율이 700%다. 예. 근데 다른 검색어는 사람들이 별로 검색 안 하는 거야. 이전에 검색량이 100명이었는데 지금 6만 3천 명이다. 그러면은 6만 2,900%가 아니냐. 예. 증가율로 따지면은 뒤 검색어가 압도적인 건데 예. 실제 검색량은 원래 검색이 많은 검색어가 더 크다. 예. 이걸 이제 리버스로 예측하다가 맞아요. 저도 드디어 관계자의 관계자 건너뛰어서 그런 얘기 슬쩍 들었어요. 팟캐스트 순위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다른 팟캐스트의 인기를 측정하는 많은 사이트나 이런 게 있지만 아이튠즈에서 하는 건 확실히 오픈발이 있어요. 없다가 생긴 팟캐스트가 저희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겪어봐서. 네, 그건 예.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듣다가 2천 명이 들으면 2,000배. 그렇죠. 예. 20만 명이 듣다가 19만 5천 명이 들으면 0.9995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걸 적용할 수 있네요. 그런 거죠. 절대 검색량이 순위를 결정하진 않는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필터링되는 단어는 야한 것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사람도 껴있다. 사람 이름도 껴있다. 네. 강력하게 예측해 볼 수 있네요. 레이싱 모델이 직업이신 분이 쓰시는 이름. 그건 거의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네.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거의 검색어 제한에 들어가는, 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안 걸리는데 우리가 순위 보고 있으면 조회수는 엄청 많잖아요. 다 위에 다 레이징 모델 분들이잖아. 예. 아, 그럼 조회 안 하고 검색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다가 낚여서 간 게 이렇게 많은 건가? 그 유니크 뷰라는 게 네. 어쨌든 그 정도 인원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본 게 그 숫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예, 포털을 굳이 거치지 그, 않고 이런 사진이 언론사에 분명히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걸 예상해서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혹은 기사를 뭐 연예 기사 우라까이 아, 해놓은 걸 아니면 그냥 기사를 포털에서 보다가 예. 그 기사에 어, 그렇지, 기사에 그렇지. 있는 링크를 타고 가가지고 예. 거기서 다른 사진도 좀 보다가 그럴 수 있죠. 예. 연예 관련 우라까이 기사 포털에 있는 걸 보다가 밑에 있는 거 클릭해서 눌러가지고 갔다가 다른 사진을 보다 보니 꼭 레이싱 모델 사진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아. 저는 궁금증이 지금 하나도 풀린 것 같아요. 아까 이용이 게이트웨이 설명했잖아요. 근데 게이트웨이는 일단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못하거니와 포털들은 자기들이 야한 거 올려놓는 장이 됐다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포털의 뉴스 보여주는 맨 큰 쪽에는 야한 거 전면으로 안 세우잖아요. 하나도 없죠. 예. 네,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보면. 손흥민 인터뷰 3000과 레이싱 모델 드러낸 볼륨 41만의 차이에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숫자만 딱 본 다음에는. 간극이 크긴 크네요. 간극은 어마어마하다. 네. 뭐로 가도 야한 사진이 이긴다. 포토샵 팀이 정규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팀이, 예. 그 팀의 업무 성적이 회사의 수입과 가장 직결되는 거죠. 네. 언론사 내부의 트래픽 순위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광고를 듣고 좀 생각을 해보죠. XSFM입니다.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늘 같은 배경에 아이와 엄마만 바뀌면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들과는 다릅니다. 1877-9856 스튜디오 숲, 숲 스튜디오.com.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 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무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알립니다. 만삭인 어머님의 만삭 촬영, 촬영 시의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 무료입니다. 고객 촬영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니 행여 만족스럽지 못하셨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고객당 촬영 시간이 길답니다. 전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 아기를 데리고 가봤잖아요. 네. UMC가 이거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애가 있으니까 마침 제게 애가 있어오니 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네. 근데 또 이런 촬영을 하기에는 애가 또 너무 어린 게 있었어요. 좀 아 맞아요. 우리에서 이제, 촬영을 한 게 네. 있었는데 워낙 어렵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사진 찍고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낼 법도 한데 애를 재웠다가 달래봤다가 하는 식으로 한 4시간 5시간을 해요 한 번에. 아 그랬어요? 그렇게 3번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액자 두 개를 샀죠. 어... 액자... 미운 고객.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제대로 찍으려고 노력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의 포토그래퍼들은 이용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냥 젊은 엄마 아빠와 아주 어린 아이. 집이 엄청 먼 데서 왔는데 왜 저렇게 먼 데서 왔을까 하는 눈으로 보셨죠. 그렇죠. 네. 아, 하여간 촬영은 길게 해준답니다. 언론사 트래픽 상위의 기사 제목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실제의 상위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아까 살펴드렸습니다. 드러난 볼륨, 섹시하고 최근 사진, 팬티만 입고 S라인의 몸매. 이걸 보면 포탈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걸리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 이 결과가 정말로 시사하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도도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포털을 통해서 유입하는 거를 이제 뷰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뷰징 팀이 고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성적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16위, 26위, 28위 이런 데서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뭐 이윤석 씨 활동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친일 옹호 발언을 하게 만든 그런 기사를 아무리 만든들. 예.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지 못한다. 거기 네. 있는 팀원들이 전부 해가지고 그래도 뭐 기사를 하루에 500개는 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토샵 다루는 팀에서 하는 기사는 거의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 진짜요? 네, 거의 다 빠짐없이 거의 올라가 있는 겁니다. 훨씬 실적이 좋군요.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건진 사진 어떻게 올리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딴 소리인데 디스패치가 가끔 얄미운 이유가 그거라니까.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트래픽의 본질을 알고 있어서 자기들 직직을 쓴다 뿐이지 평상시에는 계속 야한 사진으로 먹고 살거든요. 엄청 네. 큰 화질에.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날 걸 보면 23, 24위 있죠. 취중 토크 1. 모 연예인. 활동기, 비활동기, 몸무게 차이 무려 8kg. 이게 5,000명이 봤어요. 23위, 24위가. 24위, 취중 토크 3, 모 연예인, 같은 연예인입니다. 다른 모 연예인과 10분 얼굴 보고 헤어질 때도 있다. 취재 기자의 가치. 30위까지 전체 있는 것 중에 취재 기자가 취재한 건 이 23, 24위 이게 전부입니다. 아, 예. 나머진 전부 다 인터넷에서 건져서 했든지 뭐 어뷰징을 했든지. 어뷰징을 했든지 야한 사진을 퍼왔든지 예.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날 하루 가장 많이 봤던 기사 30개 중에 2개만 직접 취재한 거다. 예. 근데 2개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비해서. 보통 취재 제대로 한 기사는 사람들 조회수 별로 높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2개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보시기에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뷰징 팀이 얼마나 올라가 있냐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희 순위가 얼마나 나오는지만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관심 있어 할 법한 게 순위 높게 계속 나오는 포토샵 팀은 정규직 됐으니까 그렇죠. 예. 성을 상품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별. 뭐 성별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거기는 남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많이 있고요. 아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손수 한땀한땀 어뷰징 하던 시절에 2000년대 중반 이런 때. 아, 그때 한땀한땀 했어요? 예. 한땀한땀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다 창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일단 어머니 아버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그. 아. 예. 유성생식하고 막 예. 이런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우라카이 하나 만드는데 막 20분 걸리고. 그러던. 원본도 일부러 지키고 막. 구시대의 우라카이 할 때 보면 국문과 방금 졸업한 후배들이 남자고 여자고 가서 그거 들러붙고 있었던 거 제가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쓰는 기자의 성별은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무조건 야한 얘기 막 죽 썰으면 되고 그냥. 멘탈이 안 나간 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붙이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은. 제목을 거예요? 이렇게 달아야 되니까. 아,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되니까. 제목을 이 정도 수위로 달아야지 이쪽에서는 좋은 직원이죠. 아이고. 네. 그건 제가 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 이걸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대요. 한 남자 관리자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네. 여자 직원인데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낯 뜨거운 거를 쟤는 어떻게 쓰나 신기한 정도의 제목을 맨날 달아오는 애가 있었다. 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저는 알 수가 없었죠. 잘렸거든요. 아, 네. 네. 알아봐주시면. 네. 그 하긴 뭐 밝힌들 그 사람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저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잘렸다는 거니까 아, 네. 아, 이 회사의 재정사정이 정말로 위험하구나 아, 그거를 알았죠. 2000년대 중반의 이야기를 아까 잠깐 꺼냈는데 저는 지금 90년대 말 얘기도 꺼낼 게 하나 있어요. 네. PC통신 시절에 인디급 에로 영화들이 한참 성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 그랬죠. 예, 예 네. 맞아요. 예. 460, 240인가? 480, 240인가요? 이 정도 화질. 그 당시엔 고화질이었어요. 그 정도로 온라인으로 동영상들을 서비스하던 곳들이 있었어요. 하이텔 천리안 이런 데서 다 서비스했었어요, 유료로. 근데,
그 짤막짤막한 동영상에 제목 짓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제 친구들이 했거든요. 얼마 받아요, 그건? 그때 뭐, 잘 받았어요. 일당 막 4, 5만원씩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다 채워놓으면은 네. 잘 주더라고요.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고서는 남자애도 하고 여자애도 해요.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 오빠 이거 제목 좀 줘달라고. 야, 그거 민망해서 어떡해. 사실 그렇게 못 말하고 이제 21살짜리 22살짜리 오빠는 야 알았어 절로 가 있어봐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붙들고서 한 줄도 못 쓰고 차마 손이 안 가가지고 생각난다. 아 재택근무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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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죠. 괜찮네. 예. 사실 재택근무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재택근무 해도 되는데 제가 예. 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재택근무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실제로. 아 회사에 따라 다르구나. 네, 회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TV 보고 쓰는 기사 종류 있잖아요. 아, 네. 아 TV 보고 쓰는 네. 원본. 아, TV 보고 쓰는 기사의 원본은 거기서 나오는구나. 최초 원본은 보도자료. 그 방송하는 데서 보내는 보도자료고 네.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게 좀 눈에 띈다 싶어가지고 쓰는 거는 출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TV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TV가 있는데 네. TV를 켜지를 않아요. 아 그것도 네. 원래 있는 배경 같은 물건 뭐 예, 한두 개 있으니까 사실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그걸 틀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전 안 틀고 정말 아주 침묵하는 분위기에서 네. 제가 거친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조용한 회사였죠. 아 바쁘잖아요. 예. 아주 바쁘죠. 말할 시간이 어딨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TV 보고 쓴 기사들 TV 안 본 게 99%일 거라고 예. 1%는 있어야죠. 예. 누군간 봤어야 되니까 예. 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 군데쯤 있고요. 우와 예. 한 군데나 있어요? 예, 한 군데는 알아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사실 지금 그 실시간 검색어로 하는 어뷰징이 좀 줄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있을 때 봤던 전문적인 수준으로 어뷰징 하던 회사 몇 군데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망했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겠죠. 아. 슬슬. 그걸 깨달을 때가 됐죠. 이 판도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가장 잘하는 업체 한두 개만 남는 겁니까?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지금 이거 두 주째 방송 이제 듣고 편집하고 내보내고 하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어뷰징을 하는 일이 시시각각 변해오고 발전하고 퇴보하고 한 게 있구나. 상당히 많이 변화해왔구나. 네.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최신 버전을 다루고 있는 거구나. 따라서 얼마 안 가 또 많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 수법이 변화하는 속도. 저도 약간 좀 지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저도 지금 이미 좀 지났을 수 있고. 네. 제가 나온 이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얘들이 막 가는구나 싶었던 게, 네. 실시간 검색어를 한 다섯 개를 제목에 그냥 다 써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 막 나가는구나. 네. 아니, 효율적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한 두 달 정도 하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 트렌드도 한 두 달 만에 사라졌다. 네, 네, 네. 몇 회사가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한 두 달쯤 있으니까 사라졌고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것도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의 문제. 그렇죠. 기사의 맥락을 계속해서 조금씩 지워나가 봐요. 왜냐하면 맥락에 신경을 안 쓸수록 기사를 많이 양산해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맥락을 없애다 없애다 보고 가끔씩 이제 실험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얍! 맥락을 아예 없애고 검색어만 쭉쭉쭉쭉 들어간 이용이 예전에 종종 말하던 그 검색 구글에서 잘못하면 나오는 네 그렇죠 예. 뭘 검색해도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신비의 페이지 네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말근육 치어리더 이런 게 나오다 말고 갑자기 막 고대 소설 같은 게 나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뭐 그 말근육 치어리더 그리고 뭐 동백꽃 소설이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심지어 막 물뚝심송을 검색해도 그런 게 나와요 물뚝심송 가슴 노출 위기 그 다음에 뭐 나의 칼을 받아라 그 뭐야 드래곤 라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랩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놀라운 다중이들 있잖아요 네. 다중이들이 써놓은 글 그렇게까지 어뷰징이 진화하려고 시도한 흔적을 보신 적이 있다 도도님은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하나씩 기사를 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그거죠 이게 1위다. 무조건 상위 검색어 플러스 그 여성 여성 연예인 예. 네. 지금 이걸 보면 그게 이해가 가죠. 네네네. 아, 그렇게. 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뷰징 팀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뷰징 한다고 해도 어차피 야한 사진에 밀려서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훌륭한 성적이고 30위 내에 하나도 못 들 때도 있고 어뷰징 팀이 1위를 하려면 사상 초유의 특종을 잡거나 근데 그 사상 초유의 특종이 일단 한 달간 저는 겪어본 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도도님의 견해에 의하면 서태지 이지아 이후로 사람들이 잘 놀라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기 시작한 지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또 어디서 뭘 덮으려고 기사 냈나 그쪽으로 가죠.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렇죠. 예. 예. 어뷰징 팀이 단 한 번 1위를 했던 사례가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네. 아, 1위에 누드 사진 누드 유출이 사진 유출 네. 100, 예. 네, 그게 뜨면 정확히는 사실 누드 유출이라 그러는 거는 네이버에서 필터링이 되는 단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우 이름이 있었죠. 해당 사진이 유출된 배우의 이름이 1, 2, 3위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뿅뿅뿅이라는 예. 배우. 예. 이때 사실 논점이 뭐였냐면 그 아이클라우드 예. 포토. 예. 네 맞아요. 예. 예. 뭐 해킹 당했던 예. 사건이죠. 예. 예. 논점은 아이클라우드인데. 1, 2, 3위가 전부 이제 배우들 검색어로 돼 있었던 거죠. 야, 이게 참, 아, 정말 더러운 건데. 어찌 보면 그 해킹한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그리고 허점을 만든 회사가 잘못된 건데, 예. 피해자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실검에는. 그때 100명이 넘었거든요, 사실 피해자가. 아. 사진 유출된 배우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사실 화제가 됐던 거는 한 3명, 4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 전 한 명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진 배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어, 그랬으나, 당당히 어뷰징을 하셔가지고. 1위를 했다. 박수 받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박수를 쳐줘요? 박수 쳐준대야. 박수 쳐줘요 진짜? 진짜로. 예.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아 그날 자괴감이 진짜 심한 날이었겠네요. 그럼요. 야, 이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날은 내가 이런 일을 한 날이구나. 그렇죠. 아, 물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욱더 어떤 사명감과 어떤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내일은 더 벗기겠다. 예.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집에 가면 또 효자고 좋은 아빠일 수 있어요. 이야기 나가다가 좀 프리스타일로. 트위터. 키키엔 지지님이. 방송을 다 듣고 나니 어뷰징 기사를 보고 그것을 쓴 기자를 예전처럼 욕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 기사 뒤에 청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웃기가 힘듭니다. 네. 누구는... 누구는이 아니죠.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회사에 받아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100%가 그게 주수입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죠? 어뷰징 팀은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으로 그때 도입됐던 팀인 것 같아요. 아, 실험적? 네. 이쪽에 테스트. 모든 시도를 다해보는 마당에. 그렇죠. 네. 이 회사에서 어뷰징을 해가지고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나.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죠. 일하시는 기간 내내 주로 이제 일과 동안에는 설명해 주셨던 대로 포털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예. 저희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실제 사회 이슈가 10위권? 다섯 손가락?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잘 못 보잖아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그때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때 한번 1위 했죠. 그분만 1위를 하시고 뭐 나머지 세월호 정도? 그러고는 뭐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어요. 보통은 연예인 연애하는 얘기, 뭐 결혼하는 얘기. 그렇죠. 그런 거 뭐 사고 친 얘기.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사고를 안 치셔야 나중에 검색이 안 됩니다. 아, 뭐 그런.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을 포털만 본 거죠. 하루에 8시간씩 계속 포털만 보고 검색어 업무 시간 예, 내내 그렇죠. 검색어 네. 변이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그 8시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뭐 퇴근한 다음에? 뭔가 어떤 마음속에 뭔가 생기거나 인사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대박이구나 이런 게 뜨는 거구나 이런 거요. 근데 전부 다 연예인 관련이거든요. 거의 다 네. 예외 없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런 것밖에 없구나죠. 사회 이슈보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미디어를 가면은 가시불더 찾는다
기정사실로 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시기에는. 예. 네. 뭐 대중성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취재기자가 이런 결과를 알고 기사를 열심히 쓰고 싶을까요? 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사 써봤자 인터넷에서 여자 사진 한 장 건져 올린 것보다 훨씬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거를 알고 기사를 열심히 쓰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네. 아, 이 업계의 발흥은 언론인의 사명의식까지 소명의식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군요. 취재기자로 들어가도 그래요. 취재기자로 들어가도 그렇다. 네. 그렇죠. 아, 취재 안 보니까 취재를 해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란 23, 24위. 예. 23, 24위. 예. 정말 거기에, 잘한 날. 예. 거기에 겨우 랭킹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랑 약속 잡고 만나가지고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글 쓰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1위 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한 장 건져가지고 한 거죠. 포토샵을 두 시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고 제목을 붙이고 올려서 낸 게 결과가 훨씬 좋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정도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네. 이 트렌드를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텍스트로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보다 가십에 관심이 많다. 어뷰징이 가십을 등불 삼아 그나마 연명이라도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 좋은 시스템. 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어뷰징 팀도 실험을 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계속 변화하는 과정 어딘가에 본인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사는 그러면은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기로 그때까지는 결심했었는지 이 정도 그림이라도 좀 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곤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곤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돌아왔습니다. 시사 이슈보다는 당연히 가십에. 가십보다는 이게 당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간의 성적인 코드가 들어간 콘텐츠에 더 관심이 많은 대중의 성격을 꾸준히 보아왔고 언론사는 여기에 적응하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트래픽의 가치. 트래픽 순위에 맞춰가지고 기사가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에 따라 트래픽 순위가 변하는 게 아니고 네. 트래픽이 높을 것 같은 아이템을 찾아서 끼워 넣는 거고 네. 어떤 아이템이 사람들한테 정보로서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네. 꼭 알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봤던 대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은 회사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길은 네. 여성 노출 위주일 것이고 정식으로 취재한 기사만 낸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굶어 죽으면 누가 인정해주나요?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 정직하고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네. 기사들만 열심히 쓴다. 그 질문이 회사와 노동자가 공히 답하지도 않고 답을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네. 그러다 망하면 아무도 책임져줄 사람이 없죠. 계시던 팀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 얼짱 선수 미녀 선수 등의 콘텐츠가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선수 프로필을 체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다. 예, 몇 명 안 되죠 사실은. 체조 쪽이나 뭐 그쪽이나 뭐 정해져 있죠. 뭐 이신바에바라든지. 아 그래요? 그리고 대놓고 말해요?
그런 걸? 지금 여기 나온 게 공식적인 지침입니다. 경기 가운데 이름만 안 나왔고 예. 몸에 달라붙는 의상이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경기에 집중하라고 시켰다. 예. 나머지는 다시 말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1등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고. 뭐예요? 공문을 내려와요? 이것도 얘기해. 예.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다음 카카오 그룹에 예. 다음 카카오가 책임이 있다. 카카오 카카오 그룹에. 예.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침이 계속 내려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알고 보니 계시던 곳만 카톡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라인으로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텔레그램을 있죠. 쓰거나 네. 증거 인멸하려고 텔레그램을 썼어야 되는데. 그 보통은 리듬 체조, 기계 체조, 육상, 뭐 여기에 수영 뭐 이 정도 붙겠죠. 수영 선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수영 선수 중에 여자 선수 딱히 생각나는 분 있어요? 저는 어차피 다른 것도 다 생각 안 해요. 저는 국제 스포츠 대회 잘 안 봐서 몰라요. 박태환이나 알지 뭐 나머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사실은 장미련이죠.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뭐 사실 메달을 땄어도 주목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기사 하나 못 나가서 예전에 DC 인사이드에 한 명 인증했죠. 뭐요? DC 인사이드에 자기 메달 땄다고. 아... 네. 국제대회 그때 아시안게임이었죠. 네. 요트였나? 예, 요트. 맞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메달 땄다고 자기가 인증하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기자들이 DC 인사이드를 취재했죠. 아, DC에서 네. 인증했다. 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 예,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언론이 외면했기 때문에 자랑계를 택한 건데 외면하던 언론은 아 자랑계에 올라오네 이러고서 어뷰징 팀전도 동원했다. 그렇죠. 그 전에 본인이 달라붙는 옷을 입는 참 입에 올리기도 뭐하네요. 달라붙는 옷을 입는 종목을 하는 여성 선수 뭐 이랬으면은 올라갈까 말까. 그니까 정규직인 포샵 팀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취재해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이런 종목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또 짜야 됩니다. 뭘 짜요? 어떤 종목이 몸에 달라붙는 의상을 입는 종목인지를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아, 그걸 단톡방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아 어떤 종목이 달라붙지 이러고서. 네. 리그 개창 시기에 WKBL에서 내부의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수들의 유니폼이 달라붙는 옷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기억납니다. 그때 노장급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경기도 못하게 하고 뭐냐 역정을 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쪽 위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호시탐탐 지금 다시 노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특히나 언론사는 오지게 좋아하겠구나. 좋아하죠. 아이고야.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다. 하지만 언론사의 항변은 너무도 당연해서 그런 거 안 하다가 망하면 너네가 책임질래. 감당할 수준의 적자가 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예. 광고 수익으로 지금 하루살이 하고 있는데 그 하루살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글에 맞게 잘 되는 언론사도 있나요? 경제 규모를 줄이고 좋은 기사를 내는데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하기엔 이미 늦었다. 많이 늦었죠. 뭐 언론고시 지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회사들이 이름 알고 뭐 여기 정도면 내가 목표로 해도 되겠다 싶은 회사가 지금 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 회사 정도면 내가 목표로 해가지고 붙으면 정말 기쁘겠다 싶은 언론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또 특유의 100% 서술이 나오고 있어요. 100% 안 좋다. 예를 들어. 예.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뭔가 그러니까 사실. 국내 최강이잖아요. 예. 언론사에서. 예. 역시 어려운 겁니까? 제가 그 회사 사정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 내용은 자르세요. 네. 뭐 삑만 하면 되지 뭐. 네. 그 회사 안 좋은 건 예, 제가 그것만 빅처리, 가지고 방송할 수 있어요. 진짜 돈 많을 것 같은 거 뭐 있지? 방금 빅처리 된 곳은 공중파 업체였습니다. 아, 공중파 지상파라고 하는 게 맞다고 지상파 업체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뭐야? 어디 안 괜찮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언론사 뭐 있지? 괜찮았던 거기도, 적이 없어요. 거기도 버티기 힘들죠. 수신료를 얼마 못 먹으니까. 아, 그럼 그나마 또... 방송 규모가 좀 작아서 버티는 거죠. 네. 큰일 안 벌리잖아요. 공영 한결이랄까?
네. 그러면 안 어려울 것 같은 언론사 한 군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방송사? 네. 뭐 그래봤자 네. 어디가 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사정 안 좋은 건 제가 그것만으로도 환회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삑삑삑삑삑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삑삑삑삑 하고 있죠. 뭐 아니 거긴 종편이 뭘 먹고 살아요? 직후에 붙일 것도 없는데 종편은 원래 대놓고 적자인데 요새 며칠 새 계속 조선일보 노조가 집단 반발할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임금 삭감폭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노조 있는 언론사도 많지 않아요. 아 뭐 그렇죠. 그 무슨 기자들이 모여서 파업을 하는 회사가 파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죠. 일단 파업이 가능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벌써 3주째 도도님의 이런 논법에 저희들이 익숙해져가고 있어요. 이러이러고 저러저러고 저러저러하다. 따라서 백약이 무효하다. 위기가 아닌 언론사가 없다. 위기는 지났다. 위기는 뭐 고칠 수라도 있어야 뭐 분기라도 있어야 위기지. 아 그러니까 타이타닉으로 치자면 빙산은 이미 긁혔고 그렇죠. 빙산과는 이미 충돌했고 이제 애들 먼저 보트에 빨리 타는 이제 그 어느 보트를 고르느냐 그렇죠. 이런 거구나. 네. 아. 이제 내가 보트에 탈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정말 미쳤으면 네. 거기서 피난노를 치고 네. 그게 아니면 언론사는 좀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되는 곳이 언론사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가더라도 그 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 저는 정말 네. 진심으로 반론 모집합니다. 그 업계 종사자 및 언론사에서 전... 보람을 찾았다. 제발 그 제발 기대했던 것 이상을 보신 분들의 제보를 진지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네. 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본질을 질문하게 되는 날이 오늘이 되는군요. 여기 쓰셨지만. 훌륭한 기자와 훌륭한 언론사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느냐 앞으로. 이것도 저는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좋은 기사를 써봤자 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동안 어떤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보느냐를 예. 가지고 그 가치만 100%로 놓고 있는 필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아니, 그 필드가 아니어도 다른 괜찮다고 얘기하는 필드도 그거 신경 안 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뭐 괜찮다는 필드로 어디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 네. 예. 아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필드는 없어요. 예.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정도라고 봤거든요. 일부 유능한 언론인 선배들이 예. 자기가 어릴 때 초년 시절에 꿈꾸었던 어떤 이상향 예. 같은 걸 지금 이루어 보려고. 예. 이제 자본력이 좀 생겼다 싶으면은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국민TV 취재할 때도 얘기했지만, 국민TV의 이사가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라카이 하라고. 멀쩡히 취재하러 다니는 보도 사람들한테. 아, 물론 그 워딩은 달랐죠. 예. 아, 그렇죠. 워딩은 달랐습니다. 훨씬 점잖은 언어로. 네. 우라카이 안 하는 회사가 없죠. 예. 어뷰징을 안 하는 회사는 있을 수 있는데 우라카이를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네네. 그건 괴물새우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생각입니다. 괴물새우 우라카이 안 한 데가 연합뉴스 정도? 걔네는 할 수가 없죠. 예. 네. 회사 구조상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맞다. 안 어려운 연합뉴스는 어때요? 아, 걔네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쪽이랑 싸우고 머니투데이랑 싸우고 있지. 뉴스원하고 아, 지금 네. 네,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잠시 간과했네요. 아, 통신사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그때 이용이 짚어준 부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통신사의 먹거리가 점차 줄어나간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회전에 도도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아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의 원본이 연예 기획사에서 나오고 방송국에서 나온다. 그렇죠. 근데 뭐하러 통신사에다가 무슨 사건 사고 끌어다 쓰냐. 필요 없다. 그리고 통신사건은 돈 주고 사올 필요 없고 갔다가 뺏기면 된다. 비싼 돈을 주고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하죠. 네. 이건 한데. 지금은 그냥 거의 의리에 의한 수준이랄까? 아 그건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메이저였다가 지금은 군소만큼도 돈을 못 버는 그런 업체들도. 연합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재산권 관련해서 소송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발히? 연합뉴스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던 사진 자료 있잖아요. 네. 스포츠 경기 관련 사진을 구단에서 썼다가 고소미 먹은 사태도 있었고. 아, 우리 선수 거 사진 연합뉴스에 허락 안 받고 썼다가.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연합뉴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안 받으면 휘청거릴 회사를 제가 지금 몇 군데 알죠. 아 그래요? 몇 군데입니까?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시기는 아닐까 싶지만 다, 뭐, 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내가 안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냐고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네.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겠나. 줄 잡아 뭐 이름 아는 데만 해도 한 대여섯 군데 되죠. 요간에 사람들더러 좋은 기사를 읽으라 라고 말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말은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네. 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말은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네. 이렇게 맞는 말씀을. 그런 결론인데요. 오늘은. 이 뒤에 주신 추가 내용이 있는데 요건 뭐죠? 네이버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사용자 그룹별 인기 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는 예. 질문에 네이버가 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요, 이건 공지사항으로 예.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거죠. 아, FAQ군요. 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사용자 그룹별 인기 검색어 등 네이버 검색어 서비스는 임의로 검색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 따라 자동 반영되어 업데이트 시점마다 노출되는 검색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거짓말이잖아! 그래요? 뒤에 내용이 따로 있죠.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예. 이게 2013년 예. 12월 28일에 자료인데 도도님이 예. 저한테 주신 게. 예. 이런 경우만 아 알려주신 아까 그거군요. 예. 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 불법범죄 반사회성 서비스 품질 저해 예.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네이버는 이렇게 답했고 예. 다음에서는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고 싶어요 라는 FAQ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관련 검색어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며 문의하기로 삭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7번 항목에 있는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뭐 라디오 프로에서 그거 한번 실시간 검색어 1위 한번 갑시다 이런 것도 다 남용이잖아요. 그냥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정도 사안은 아닐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저, 예, 구체적인 예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뻔히 실시간 검색어가 되는 메커니즘이 이제 진짜 다 알잖아요. 심지어 공식적인 라디오 프로에서도 이렇게 하면 1위가 가니까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남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일부러 드러내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래놓고 그렇죠. 남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남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방송들 보고 있으면 생방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방의 묘미 중에 SNS와 관련된 게 이제는 있으니까 예전과 달리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러지만 뭐 이렇게 문자로 뭐 화이팅 이런 거 받게 150원을 받고 200원을 받고 이런 거 말고 네. 좀 더 좀 거한 장사 네. 만약에 뭐 트위터의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잡힌다 이랬을 때는 잡혔다라고 자랑할 수 있죠 나중에 그죠 뭐 구글 트렌드에 잡힌 건 사실 자랑할 만하죠 그것까진 돼요 네. 근데 트렌드에 잡혀야 하니 좀 검색을 해주십사 는 상스럽잖아 이건 어뷰징이지 명백한 어뷰징이죠 그니까 뭐 어떤 언론으로서의 어뷰징은 아닐지 몰라도 예, 그렇죠. 검색 엔진 자체를 어뷰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낼 정도로 네이버가 성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이버가 성의를 기울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또 그렇죠. 예. 트래픽을 늘려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 바쁜 네이버를 괜히 예. 귀찮게 굴었구만. 예. 아... 그러네요. 예, 그런 거죠. 트래픽에 얽힌 언론사의 고충,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래픽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허허 하기에는 굶어 죽기 직전이라. 트래픽이라는 뭐 망둥어를 잡겠다고 나섰는데 트래픽을 잡겠다고 나서니까 인생이 트래픽 위주가 되어버렸더라. 예, 그래서 언론 환경 전체가 트래픽 위주로 끌려가게 됐더라. 그리하여 언론은 보도 같은 보도를 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러자 자랑길이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 등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했죠. 개인이다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블로그든지 네, 그렇죠. 뭐든지. 네. 예. 근데 그게 이런 그게 이런 거라고는 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죠. 네,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가 다 이러고 있을 줄은 예. 몇 년 뒤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어뷰징 기사 너무 바빠가지고 보통은 3분에 쓰는데 2분 30초에 써가지고 좀 삑사리가 심한 이런 어뷰징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뭐 기레기야 뭐 먹고 살려고 뭐 얼마를 벌자고 이런 걸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얼마 못 벌고 그나마도 다
레이싱 모델 사진이 압도한다. 네. 트래픽을. 그 레이싱 모델 입장에서도 승질 난리네. 왜요? 허락도 안 해주고 사진 퍼갔는데. 자기한테 돈 벌고. 네, 돈을 돌아오는 것도 없잖아요. 없죠. 한 푼도 없죠. 네. 열렬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업계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업계의 입장까지 확장을 해냈네요. 출근한 지 단 사흘 만에. 다음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이랑 실제로 사람이 얽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서의 사람은 기자가 아니고 취재원. 외부인일 수도 있고 내부에 네.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 본인일 수도 있고. 예. 이 기사가 다루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아, 진짜요? 위험하죠. 아, 위험해요? 예. 얼마나 위험, 살짝 힌트 좀 주세요. 자극적, 선정적 방송을 하게요. 선정적으로 방송해야 된다고요? 아, 우리 선정적인 얘기 엄청 했잖아요. 지금. 봐봐, 계속 그것만 읽고 있었어. 처음에 10분 동안. 가슴 녹출 위기 헉. 예. 지금 이거 제목 쭉 읽은 게 해바라기보다 더 심하지 않아요?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해. 해바라기는 야하지 않아. 더럽죠. 더럽지. 비위생적이고 아프고. 사실 전 하나도 못 읽으실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이름 빼곤 다 왜 못 읽어요? 네. 기방용인 줄 알았는데. 아, 잘 아, 읽으시네요. 그죠. 그 감 있잖아요. 네. 저도 망가졌나 봐요. 이런 언론 환경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읽지도 못했을걸요? 하이 뜯어진 재행사장에 무슨 일이야. 살며시 드러낸 볼륨. 이게 진짜... 지금은 천번만 번을 보니까 백만 번을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디든 써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 이게 저는 10년 전이었으면은 뭐야 이 미친놈들은 이랬을 것 같긴 해요. 끈 비키니 입고 바닥에 엎드려 충격. 뭐 전기뱀장어를 밟았나? 그러니까 뭐야. 혹은 청나라의 황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짓지으며 인사하려고. 다양한 개인이에요? 다양한 내부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아, 사람들 개개인의 인생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겠군요. 인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기자일 수도 있고 취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일 수도 있고. 제가 들어, 아는 사례는 없지만. 예. 예를 들어 윤소라 씨. 예. 그 저도 잠시 후에 오시잖아요. 일단 소라 소리 넣고 말어. 윤소라 씨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조금 장님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이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느꼈을까? 그냥 아 일반인으로서 불쾌했다. 당연히 불쾌하죠. 막퍼가는데. 그 막퍼가는 업계가 실제로 이 피해자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뷰징의 장점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아따 누구신데요? 아 장점 무슨 장점이죠? 논문을 썼는데 네. 이제 그거를 한 회사가 가져갔어요. 네, 한 회사가 그거를 이제 기사를 냈는데 그렇게 기사가 하나가 떠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논문을 안 읽고 기사를 복붙하죠. 복붙한 게 한 100개가 됐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회사 하나가 자기 논문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줬다. 근데 이건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수준이더라. 아하. 앞으로 자신의 논문을 소개할 때는 이걸 보여주면 되겠더라. 이거 굉장히 그렇다. 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죠. 그럼 그 어뷰징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성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포그래픽 하려면. 인포그래픽 만들려는 사람들이 어뷰징 보고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예. 사실 왜곡이 안 되는 것도 만분의 일, 천분의 일 가까운 확률이고. 예. 그렇게 쓰이는 것도 높은 확률도 아니고. 거의 무슨 체르노빌에 건강한 사슴 한 마리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아, 거참. 여간에 자연인들이 이 우라카이 시스템, 어뷰징 시스템에 부딪히면 무슨 꼴을 겪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뭐 연말이나 이제 연초와 붙어가지고 한 몇 주 뒤에 뵙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선배들이 얘기했던 대로 후환에 시달리지 마시고. 네. 후환? 아, 뭐 위협했다면서요. 네. 아... 발 못 들이고 싶냐. 아...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 어뷰징 회사는 좀 전혀 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발 못 들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서워서 지금 이 회사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 스포일러 또 무슨 제이제이 에이브럭스도 아니고 자꾸
약간 소속되지 않을 떡밥만 자꾸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 이건 예, 댄 그건, 브라운 같은 예, 완전 별개의 얘기인데, 아, 예.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간에 위협은 안 두려우시다니까. 다음번에도 더 듣기 괴로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도님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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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물가도 따라잡지 못하는 월급.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재벌 배불리기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몇 년도였더라? 2010년도? 9년도? 뭐 이때 나온 영화 중에 네. 트루마쇼라는 다큐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트루마쇼. 네. 네. 2011년인가? 네. 방송에서 나온 맛집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죠. 예, 네, 그렇죠. 맛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맛집이 되고 싶은 자영업자를 삥뜯는 프로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 영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TV에 나오는 맛집들이 다 구라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나서 그 다큐 이후에 이제 탄생한 맛집 스타가 사유리 씨입니다. 맞습니다. 맛이가 없어요라는 네, 말을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 맛없단 얘기하는 맛집 프로가 그때 생겼죠. 그분 덕분에. 네. 근데 그 충격은 어디 가고 똑같은 맛집 프로 있잖아요. 네. 판에 박은 듯한 맛집 프로. 아이 그 뭐 이런 TV 찍으려고 이거 방송을 TV 찍으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리 와서 볼래? 이건 나의 비법 소스야 이러면서 네. 그럼 이제 그 손님들이 막 나 이거 먹으러 어디서 왔다 뭐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네. 똑같은 레퍼토리의 맛집 네. 프로가 정말 다시 많이 생겼습니다. 주방에 사진 찍었는데 저 멀리 뒤에 미원 상자가 보이고. 그런 건 치우죠 이제. 네.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잘 근데 네. 도대체 왜 저게 뿌리 뽑히지 않을까? 저런 이상한 맛집 프로, 맛집 프로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런 이상한 삥뜯는 프로가 왜 뿌리 뽑히지 않고? 네. 왜 어디 어디 무슨 뭐 6시 내 고향 출연 뭐 이런 그 족자는 없어지지 않는가? 생각해봤는데 족자야. 오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언론사가 힘들다. 그런 오늘 그 한 줄을 그 명제를 생각하면 네. 없어지지 않을 만도 하구나. 자영업자들 그 식당 하나하나를 삥 뜯어야 그 네. 지탱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국들을 포함해서 네. 언론사들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직함의 기대다가 굶어 죽을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이용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저야 뭐 전쟁을 겪은 사람도 아니고 전후에 배고픔을 겪은 사람도 아니고 독일에 광부로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담배를 피려고 했는데 성냥 하나 쓰려고 12명이 모이는 그런 시절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말은 겸연쩍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씩 몇 퍼센트씩 배고파지면 흉흉해지죠. 흉흉해지죠. 그리고 흉흉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기스가 슬슬 납니다. 서로서로 상처를 입히고 아 몰랐다는 듯 그냥 도망가고. 제가 소라소리에서 그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후 이때는 그냥 집안에 여자 있고 애들 있고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그냥 이웃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막 전구 빼가고 뭐 막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시 와가지고 옆집에 걸 또 빼왔다고.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시기에 언론 매체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요 이야기를 내년에 나눠볼 겁니다.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에 슬픈 얘기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선택해주셨거든요. 다음주에도 실망 안 시켜드리도록 하지요. 이용상 뉴스업과 UMC의 책임 프로듀서 이현아 기수연구원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